그 다음에 오늘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 최근에 아시겠지만, 배당에 대한 그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배당에 대한 중요성이. 이 금리가 떨어지면, 금리가 인하되면,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거나, 금리가 인하된다 그러면, 배당으로 돈이 확 몰려버립니다. 당연한 거죠. 배당으로 몰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만약에 배당이 몰리고요. 전반적으로 배당으로 몰리고요. 배당이라고 그러면, 제가 이제 항상 얘기했지만, 배당이 뭐가 있냐면, 예, 유틸리티가 있고요. 유틸리티. 그 다음에, 리츠가 있죠. 리츠. 예, 요런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주는데요. 그러니까 요두 개가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건 이제 세부적인 거고요. 전반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예,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하죠. 일단 돈이, 주식 시장 들어오죠, 돈이.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뭐 예금 맡겨봤자 얼마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배당이나, 같은 얘기죠. 주식을 투자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쨌거나, 주식 투자로 돈이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이 단계에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배당에 대한 얘기가 많아갖고 제가 오늘 배당에 대한 데이터 가져왔는데, S&P 500의 배당 성장률을 제가 연율로 환산해서 가져온 거예요. 보시면, S&P 500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90년에 1999년 사이에는 배당을 3.5% 평균, 연평균 올랐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배당을요, 배당을. 그러니까 뭐, 이게 배당이라는 게뭐막 그, 뭐죠? 엄청나게 많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워낙 금액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도 실제는 그렇게 막 뭐, 이걸로 큰 돈을 벌지는 못합니다, 배당은. 근데 어쨌거나, 지금 그 1990년에서 1999년까지 연평균 3.5%씩 올린 거고요. 그 다음에 2000년에서 2009년 동안에 또 3.4% 또 올렸고요. 그 다음에 2010년부터 최근까지 또 10.2% 엄청나게 많이 올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배당을. 최근에 특히나 배당을 많이 증가시키고 있다는 거죠. 일단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제가 또 얘기했지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배당을 50%를 늘렸잖아요. 이렇게 배당을 많이 증가시키고 있고 어쨌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배당을 늘린 이유는 첫 번째 실적이 잘 나오니까 실적이 잘 나오니까 실적이 잘 나와서 현금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주주를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그 성장하는 기업들 어서 오십시오. 예. 성장하는 기업들은 괜찮지만 성장을 못 멈춘 기업들은 어쨌거나 배당을 또 주고 있죠. 어쨌거나 뭐 그런 기업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원래 유틸리티하고 리츠는 또 줬으니까요. 이런 거다 모여갖고 배당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주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배당을 안 주는 종목을 찾기가 쉽지 않죠. 딱 보게 되면 배당 그 성장률을 보면 쫙 연율로 해서 딱 보게 되면 평균 6.4%라는 선이 쫙 그어지고요. 미디언 이게 중립이죠. 중간치죠. 중간치. 현재는 8.7% 전년 동기 대비 8.7%의 배당을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배당을 빼고는 얘기하기 쉽지 않다. 배당을 안 주는 기업들은 제가 좀 전에 또 올렸잖아요. 어제도 얘기했고요. WPP CK라는 거. 월마트, P&G, 펩시콜라, 그 다음에 코스트코, 코카콜라까지. 이 6개 다 배당을 주는 기업들 아닙니까? 공이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관심을 갖자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이거 안 보잖아요. 안 봅니다, 이거. 안 보죠. 그러면 우리가 왜 배당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아까 얘기했지만 금리가 또 떨어지기 때문에 얘기했죠. 그럼 금리는 왜 떨어지느냐? 금리는 또왜 떨어질까요? 금리는 왜 떨어질까요? 이것도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떨어지는지를. 자, 그 전에 일단은 여러분 또한 가지, 아까 얘기했던 배당. 제가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이 뭘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 배당을 주는 주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배당을 주는. 이 배당을요,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 본부장님, 배당 해봤자 이거 뭐 1, 2% 먹고 막 이런 건데, 이걸로 무슨 큰 돈이 된다고 자꾸 투자하라고 그러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배당 자체의 어떤 그런 매력이 아니고, 배당을 주는 주식이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배당을 주는 주식이. 여러분들 혼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많이 투자해봐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 안 하시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배당을 주는 주식을 꽤나 많이 선호합니다.
선호하기 때문에 수급 일로 몰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팡이 안 되는 이유는 페이스북도 그다음 애플 빼고요. 아마존도 마찬가지. 넷플릭스 마찬가지. 구글 마찬가지. 배당을 안 주잖아요. 배당 안 주거든요. 배당 안 줍니다. 그래서 물론 뭐 단독점 규제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성장이 약간 좀 슬로해졌다는 부분들,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걸 떠나서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배당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배당에 대한 매력이 아예 없잖아요. 배당 안 주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선호가 좀 떨어지는 것도 배당이 실제 안 주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은 또 아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은 또 배당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훨씬 더 선호도가 있는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애플을 많이 얘기하는 것도 배당을 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배당을 또 주는 이유도 현금이 많은 기업들이다 보니까 또 배당을 주고 있죠. 일단 다 엮여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배당을 받자는 것도 있지만 배당을 주는 기업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배당을 주는 기업, 그 다음에 신규 상장 종목도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점점점. 그러니까 비언디비트가 510%, 준비디오가 141%, 제가 이제 쓰고 있어요. 쭉쭉 해갖고 쭉 보시면 돼요. 쭉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쪽 관련 기업, 여기 밑에 있는 요 밖에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루신커피하고 우버, 리프트가 지금 아직도 바닥에서 헤매고 있잖아요. 우버는 예, 마이너스 2, 그 상장 공모 이제 뭐죠? 상장한 이후에 지금 0 마이너스 2%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리프트도 역시 14%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래서 이것도 지금 지금 일부 주요 지수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약간 수급적으로 조금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요. 비언디비트는. 그러니까 밑에 쪽에 만약에 개별 종목 한다 그러면 어차피 여러분들은 IPO를 매수하면 되잖아요. 르네상스 ETF인 IPO. 이거 매수하면 다 되죠. 근데 혹시 만약에 내가 딱 종목을 찍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루이싱커피, 그다음 우버, 리프트까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그 다음에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실적이 또 나옵니다. 어쨌거나 요 관심을 가져보자 한번. 우버하고 리프트. 그래서 아까 배당주, 그 다음에 IPO 종목들. 자, 그럼 이제 왜 관심을 갖자라고 얘기할까요? 일단 왜냐면 지금 이제 시장이 물론 지금 뭐 좋죠.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약간의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금리가 인하될 수 있는 또 구간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경기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한번 사실 종이 한장 차이거든요. 내일 당장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이 격화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에 관련한 어떤 차가운 뉴스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다음 주 시작되는 어닝이 또못 나올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또 금방 악재가 많다는 게또 한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보기에는 쭉 이렇게 어떤 그런 데이터가 쌓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짧게 금방 상장한 기업들이 약간 또갈 수도 있는 틈새 시장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기사에 유럽 농산물에 관, 예, 알고 들어, 네, 들었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근데 유럽 쪽은 크게 그렇게 뭐 제가 보기에는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크게 뭐 그거 뉴스에 반영이 잘안 돼요. 그래서 선물이 그렇게 많이 안 빠져 그냥 뭐 약간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유럽 농산물 뭐 자동차 쪽에 뭐 건드린 게 많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 손을 봐야죠. 다 손을 봐야 됩니다. 지금 뭐 일본도 건들고 트럼프가 뭐 베트남도 건들었다가 다 건들고 있는데 뭐 그렇게 해야겠죠. 뭐 중국 하나만 두들겨 패면 뭐 여러 가지 더안 좋은 부분을 또갈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씩 건드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정말 미국 경기가 좋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GDP 성장률을 가져왔어요. 예, 보시게 되면 지금 뭐 베네수엘라는 얘기할 게 없겠죠. 근데 이제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베네수엘라는 예, 마이너스 22.5%의 거꾸로 가고 있고요. 아르헨티나 마찬가지, 터키 마찬가지, 이탈리아까지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거의 제로, 러시아 0.2, 브라질 0.5 쭉 해갖고요. 쭉 보시면 캐나다도 1.5, 뭐 얼마 안 돼. 한국이 여기 있어요. 1.7, 얼마 안 되죠.
제가 그 우리가 이제 뭐 얼마 안 되니까 막 이런 거 중국 생각하고 이러면 엄청나 중국이 엄청나잖아요. 6.4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처럼 선진국이 3%대의 어떤 성장률을 보인다는 건 대단히 대단히 힘든 겁니다. 대단히 대단히. 정말 2, 3%가 예, 쉽지 않습니다, 나오기가. 근데 지금 현재 3.2%의 어쨌거나 GDP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죠. 뭐 나중에 또더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보시게 되면 국가별로 쭉 보는 것 중에서 상위에 랭크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그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에 너무 이렇게 그 뭐죠? 그 일부 모건 스탠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너무 이렇게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거다는 거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온 거니까요. 자세히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국보다 좋잖아요. 훨씬. 저 대단한 거죠. 3.2%면. 근데 지금부터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경기가 좋은데 왜 금리 인하를 할 거냐? 다 금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고용 시장은 완전 고용이고요. 실업률도 거의 뭐 3.6%면 뭐 진짜 역사상으로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 좋아요. 다 좋은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제조업 지수, 제조업 지수. 제가 제조업 지수만 쭉 가져왔어요. 이건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냐면 지금 자꾸 그뭐그 마이크 윌슨이든 모건 스탠이죠. 그다음 일부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미국의 경기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 경기에 대한 부분, 특히 리세션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글로벌적인 문제거든요. 제가 일단 러시아부터 좀 볼게요. 러시아가 여러분들이 볼 일이 없어요. 이걸 찾을 일도 없고 러시아가요. 아시겠지만 IHS 마켓은 그 영국에 있는 데이터를 내보내는 회사입니다. 러시아가 2개월 연속 50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50이 기준이고요. 50으로 올라가면 확장, 내려오면 수축 국면입니다. 수축 국면.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거죠. 자, 멕시코가요. 예, 역시 50 이하로 빠지면 49.2를 기록하면서 2011년 4월 이후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멕시코가.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제조업 지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조업 지수를. 미국이 무슨 제조업이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미국은 그렇다 치죠. 그럼 이런 나라는요. 멕시코 제조업 많이 합니다. 예. 이런 나라는 뭐죠? 근데 어쨌거나 이것도 안 좋아지고 있어요. 실제 제조업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도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도 49.2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 예, 보신 것처럼 이것도, 한국도 지금 50 이하예요. 50이 여기 있거든요. 한국 50 이하인데요. 한국 보시게 되면 50, 8개월 동안, 지난 8개월 동안 7번. 그러니까, 딱딱딱딱 매월 찍히잖아요. 한 번만 딱 그, 50, 이로 딱 올라갔다, 이때. 제가 이거 몇 월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때 딱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가면 8개월 동안 7번을 50을 하회하는 모습 보여주고, 특히 생산 부분이 예, 사전 내에 예,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면 제조업 지수라는 거는요, 일단은 PMI 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구매 관리자, 그러니까 그 회사마다 구매 관리자가 있잖아요. 구매 담당이 있어요, 구매 담당이. 구매 담당이 뭐 신규 주문도 하고, 신규 어떤 뭐 주문을 할거 아닙니까? 어떤 물건을 또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재고 관리도 하고요.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다 하거든요. 생산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이제 그 뭐랄까요, 우리 제조,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신규,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재고를 막 확보해놓고 막 그렇게 하겠죠. 구매를 많이 하겠죠. 구매를 많이 해야지 그걸로 또 물건을 만들 거잖아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 구매 관리자들이 이런 제조업 관련해서는 별로 설문조사에 약간 안 좋게 지금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 지표가 안 좋게 지고 나온다. 그러니까 이 지표가 무슨 뭐딱돈 넣으면 딱 나오는 자판기 같은 게 아니고 설문지에 딱 돌립니다. 돌려갖고 한뭐 제가 알기로는 한 400문항이 된대요. 꼼꼼하게 다 체크해갖고 제출하면 그걸 모아갖고 지금 잘 되고 있다, 뭐 중간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50이라는 가격을 값을 놓고 그 위리 아래를 이제 방향을 잡는 거거든요. 지금 역시 다 아래쪽에 나와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이 지금 전화 사실은 뭐 저한테 항상 우리 그
이한희 교수님도 저한테 뭐 너무 나쁘게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얘기 안 하지만, 지금 뭐 반도체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되게 안 좋아요. 저도 뭐 자료를 보고 있지만, 웬만하면 이제 얘기 안 하니까, 욕먹으니까요. 저도 욕먹기 싫죠. 뭐 괜히 뭐, 아니, 맞는 얘기하고도 욕먹잖아요. 근데 일단 지금, 특히 실적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라가기 쉽지 않죠.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이제, 이런 제조업 지표까지도 안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도, 예, 2개월 연속, 다 보시면, 모양을 보시면, 다 이래요. 다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다 내려오는 모습에 50을 하회하는 모습. 예, 그래서 일본도 2개월 연속 50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도 2개월 연속 50을 하회하고 있고요. 역시 차이나 PMI 여기 딱 보시면 딱 50, 여기가 49.4예요. 49.4를 기록하면서 지금 50 밑으로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영국도 6년 만에 최저의 모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6년 만에. 지금 뭐, 뭐라 할까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이런 것 같아요. 똑같은. 지금 보시면 다 똑같은 그림이잖아요. 50 이하를 하회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향이 완전히 아래쪽으로 틀고 있고. 조금 더그 유럽 쪽에 각국의 어떤 현황을 좀 볼게요. 지금 보시면 유로존에도 보게 되면, 유로존도 마찬가지로, 유로존의 평균도 이미 지금 내려와 있어요. 이게 50, 이게 50이거든요? 이미 내려와 있어요. 한48 국가 내려와 있죠. 이미 뭐,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죠? 유로부터. 더 빨리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진짜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어요. 나라별로 좀 보게 되면, 그리스가 그나마, 52.4인데, 19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프랑스는 9개월 만에 또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예, 이런 국가도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7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 아일랜드가, 7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 이미 이제 여기부터는 50 이하를 하회하고 있죠. 스페인도, 지금 이제 이탈리아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 그 다음에 스페인도 74개월 만에 낮은 수치.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도 역시 5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 네, 독일만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올라서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도 아마 중간에 잠깐 올라오는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유럽 전체가 평균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뭐 거의 한 뭐랄까 6년, 7년 만에 지금 최저의 모습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안 좋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지표가 안 좋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표가 안 좋으니까 예, 금리를 인하하는 거고요. 금리 인하. 금리 인하하는 거죠. 예, 그리고 금리 인하하고 지표가 안 좋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또 금값은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한다니까 시장이 또 올라가잖아요. 시장이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니까 금값이 올라가고. 이게 참 이게 두 가지가 원래 같으면 안 되는 건데 같이 움직이죠. 같은 방향으로. 굉장히 희한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금리가 인하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습니다. 안 좋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비단 미국만 안 좋다는 게 아니다라는 거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진짜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 요거 자꾸 이거 미국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앞에 다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안 좋다고 하지만 미국은 그래도 51.7이에요. 네. 전월에 52.1이었죠. 52.1. 그렇지만 2016년 10월 이후에 가장 낮은 부분은 맞아요. 맞는데, 역시 50 위에 있어, 아직까지는. 위에 있어요, 그나마. 이거는 전미 관리자협회에서 발표한 또 기관이 다 다른데요. 발표했던 제조업 지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948년부터 2019년까지의 중간값이 쭉 보시게 되면 딱 51.7이에요, 7. 아니, 딱 50, 한54 될까요? 혹은 52될것 같은데, 하여간 딱그 밑에 딱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딱이한53될것 같아요, 53. 평균값이. 어쨌거나 51.7 아직까지 50이 깨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그나마 낫다는 거죠. 그나마 낫다는 거예요, 미국이. 돈이 그러니까 일로 몰리는 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럽이 좋으면 유럽으로 가죠. 유럽으로 가죠.
중국이 좋으면 중국으로 돈이 가죠. 일본이 좋으면 일본으로 돈이 갑니다, 여러분들. 글로벌 자금이라는 게 빨리 움직여요. 근데 보시면, 지금 이런 걸잘안 보시고, 막 딱딱 찍는 분들이 있는데, 딱딱 찍는 분들이 있는데, 찍을 필요도 없어요. 뭐, 유럽이 간다, 무슨 뭐, 중국이 간다, 이런 거 찍을 필요 없어요. 이거 대부분에 보면 실적이나 아니면 경제 지표에 따라서 거의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나마 미국이 훌륭하다는 게 아니고 낫다, 상대적으로 좀 낫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 거고,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희한한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1개월짜리부터 이게 1개월짜리, 한 달짜리 단기물이죠, 단기물. 쭉 이제 보시면 3개월물, 6개월물, 1년물, 2년물, 3년물, 5년물, 7년물, 10년물. 이게 정상이죠. 1년 전에 정상이었어요, 정상. 아니, 당연히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이 당연히 높게, 10년을 맡겼는데 2.84 받아야죠. 10년을 맡겼는데. 근데 금리가 인하된다고 하니까 또 경기가 안 좋아진다 하니까 이게 뚝 떨어진 거죠. 이게 지금 파란색이 이제 올해 모습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 구간. 보신 것처럼 이거 당연히 이거는 여기까지는 금리가 올라간다 하면은 같이 따라 움직여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경기가 반영이 되는 거죠. 경기가 반영되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 6개월이 2.09예요. 6개월짜리가. 2.09거든요. 2.09. 6개월짜리가. 6개월물이. 근데 지금 10년물이 2잖아. 2. 2%. 예. 그러니까 10년물 빼기 6개월물 하면 마이너스 0.9가 나오는 거예요. 다 인버트 된 거죠. 다 역전한 거예요, 역전. 뒤집어진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얘기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원래는 FM은 10년 만기에서 2년 만기를 빼는 거예요. 2년 만기가 어딨어요? 이거잖아요, 1.75. 그러니까 1.75 하면, 아직까지는 25bp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괜찮아요. 괜찮은데, 지금은 3개월물을 빼자면 하지만, 어쨌거나, 달라지고 있다, 지금은. 그러니까 예전엔 딱 10에서 2를 뺐는데, 2년물 뺐는데, 지금 또 앞에 단기물을 빼고 있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구간이 역전되고 있다는 거 나와주고 있고, 쉽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1년 전에는 10년물에서, 10년물이 2.84였죠? 1개월짜리가 1.76이었어요. 뺐더니 1.08 나왔죠. 근데, 지금 보신 것,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2에서 2.18 빼면, 1년짜리가 2.18이에요. 빼면, 역전됐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정확하게 1년에서 1년 6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렇게 딱하게 얘기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복합적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기업 실적을 낮출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데 또 고용 지표는 좋고, 그 다음 제조업 지수는 또안 좋고, 여러 가지가 막 시간이 복합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됐을 때 가장 먼저 얘기한 게 뭐였냐면, 지금은 과거의 어떤 그런 쪽으로 경제를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 굉장히 변수가 많고 많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 보지 못했던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숙제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내가 경제 정책을 펴야 되는지. 과거처럼 뭐 돈이 필요하면 돈을 확 금리를 인하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돈이 좀 줄이려고 그러면 금리 인상하고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복잡해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시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요. 이거 복잡한데 이거 다 여러분들 어떻게 아세요? 이것까지 주식하시기 바쁜데, 그러니까 이렇다더라 정도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금리가 이래 되니까 이런 인버트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그렇게 커브가 지금 역진되고 있는 부분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다더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여기까지 보고 잠깐 시장을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시장을요. 낙보합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역시 낙보합 정도 나왔습니다. 일단 S&P 500이 0.11 마이너스고요. 다우가 0.23%, 그 다음에 나스닥이 0.14%로 조금 약간 조정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러셀 2000은 그래도 좀 올라주고 있네요. 금도 좀 올라주고 있고. 뭐 그냥 뭐별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일단 로쿠부터 보고요. 아까 저희 종목이 다음 그래서 투자 의견이 내려간 거 보겠습니다.
로쿠가 2.99, 예, 거의 3% 정도 빠지고 있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노드스트롬. 예, 미국에 있는 고급 백화점이에요. 예. 역시 1.95. 지금 목표 주가를 낮췄지만, 65에서 얼마 낮췄어요? 33 낮췄죠. 거의 구분이기 때문에 더 급락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미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노드스트롬. 이 노드스트롬은 여러분들이 심볼 외우기가 되게 힘들어요. JWN입니다.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딱 보시는 것처럼. 네, 노드스트롬. 그 다음에 콜스. 콜스. 그 다음에 메이시스. 메이시스. 요런 애들. 그 다음에 뭐 제시페니? 네, 제시페니 워낙 맛이 갔으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는데 그래도 뭐 같이 껴주죠 뭐 제시페니 얘네들이 리테일러라고 하거든요. 백화점 다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마트인데 전환을 못한 거예요. 뭘로 전환 못했냐? 빠르게 온라인 매장으로 전환을 못한 거죠. 온라인 쪽 얘네가 다 녹은 이 주가가 녹은 이유가 얘네 다 녹은 이유가 여전히 그냥 오프라인 매장에서 뭘 팔고 있는 거예요. 될 리가 없겠죠. 뭐 어떻게 합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죠. 가서 딱 물건 보고, 딱 스마트폰으로 검색해갖고, 온라인 시키는 거 온라인으로. 훨씬 싸니까. 아, 미국이라고 뭐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한국도 똑같아요. 아, 그냥 바로 그 온라인으로 시키면 바로 딱 집에 딱 오는데, 뭐하러 거기서 비싸게 사요. 그러니까 다 주가 녹은 거죠. 그럼 반대쪽에, 오해 월마트. 월마트 본부장님 근데 월마트하고 그다음에 코스트코하고 그다음에 타깃 있죠 타깃 아 이런 건왜 줬습니까라고 물어보시는 건데 이거는 전환을 잘한 거죠 어디로 온라인으로 다 전환 잘한 거예요 그래서 주가 완전히 잘 가고 있죠 요거 외에는 다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차이점을 다 아셔야 됩니다 가서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미국 가서 보시면 가서 보세요 메이시스 같은 거 메이시스 가서 보시면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한 마리, 참, 개미 한 마리 없어요, 개미 한 마리. 그 정도까지 정말 아주 심각합니다. 그 차이점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설명하고 다시 돌아와서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빠지고 있냐라고 하는 거냐면, 왜,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 물에, 이렇게 장기 국채 수익률에 이렇게 경기가 반영이 되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10년짜리 적금을 둔다 그러면, 10년짜리 적금을 둔다 그러면,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잖아. 10년짜리 레이스를 한다 그러면. 예. 10년이 기니까 무조건 높다고 하는 것도, 그게 맞지만,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중간에 깰 수도 있고,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적금을 못 붙고 깰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수익률이 깨면 어떻게 됩니까? 적금을 깨면. 엄청 손해가 크죠? 가져갈 게 없잖아요. 이긴 레이스를, 엄청 긴 레이스거든, 10년짜리. 그래서 일단은 경기가 다 반영이 된 거래요. 그러니까, 이런 국채에는 경기가 반영되는 거고, 우리 개인적인 삶도 한번 보세요. 살림살이도. 10년 적금을 분다 그러면, 중간에 깰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왜냐면 그 동안에 내가 회사에서 잘려갖고 내가 적금을 못볼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장기물에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시게 되면 지금 1년 전과 지금까지의 모습을 국채 수익률을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3개월 물은 29pp가 좀 빠졌고요. 0.29%죠. 1년 물은 0.82, 82pp. 그다음에 2년 물은 물려 123pp예요. 1.23%거든요, 이게. 엄청 빠진 거죠. 보시면 엄청 빠졌어요. 다 빠졌어, 작년보다. 빠지는 바람에 일단은 모기지가 빠지니까 또 부동산 쪽은 또 괜찮죠 사람들이 모기지가 확 내려왔거든요 지금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금리가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아직까지 선제적으로 빠진 거죠 지금 뭐 아직 금리 인하는 안 했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금리가 인하가 만약 본격적으로 되고 어떤 분 말처럼 만약에 이번 7월 달에 0.5% 한 번에 크게 내리거나 0.25도 괜찮아요 내린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시장에 돈이 좀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항상 그런 거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보다는 은행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건 반대 경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주식시장이 힘을 받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쭉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쉽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배당을 주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배당을 주는 기업에. 그 이왕이면 IPO 종목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어쨌거나 지금 이제 새로 나온 종목들이니까 이제는 관심을 가져도 될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금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 주식시장 쪽으로 단순하게 보자는 건 단순하게.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아마 아침에 들으셨을 거예요. 마이클 윌슨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사실 뭐 모건 스탠리가 굉장히 유명. 어제는 또그 뭐냐 제임스 골먼이라는 그또 CEO까지 나왔었잖아요. 보면 지금 모건 스탠리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제 그 27일자니까 이게 5일 전인가요? 5일 전 CNBC 나와서 또한번 얘기한 거예요. 10%의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조정이 나. 주가가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 2750이다라고 잡고 있어요. 잡고 있죠. 이것도 어제도 하루 올라간 거다. 원데이 팝이라고 하루 올라간 거지, 너희도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도 역시나 시장에 굉장히 불안한 요소로 나오고 있다. 저는 굉장히 이해 안 가는 게 뭐냐면, 글쎄요. 이게 계속 중간에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조정장이. 근데 이렇게 될 일은 거의 지금 희박하거든요. 저는 왜 이렇게까지 주장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근거, 그러니까, 아니,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아까 얘기했지만 제조업 지수가 지금 확 꺾이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충분한 근거는 돼요. 근거는. 근데 PMI 제조업 지수가 빠졌다고 해서 반대 주가가 또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온다고 주가가 빠지는 거 아닌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계속 조정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저는 정말 고집들이 굉장히 센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자기가 뷰가 적어 바뀌면 빨리 바꿔야 되거든요. 바꾸지 못하면 그만두는 분 되게 많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간다고 찍었는데 주가가 빠지거나 내려간다고 주가가 올라가거나 그러면 다 그만 옷 벗어야 돼, 다. 근데 이건 고집필 내용이 아니거든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주식시장은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이거는 역사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다. 만약에 이분들 말처럼 이렇게 10%가 조정받으려고 그러면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저는 묻고 싶어요, 이분들한테. 어떻게 할까요? 돈을 다 빼서 그럼 현금? 캐시? 캐시로 가져갈까요? 캐시로? 아니면 국채? TLT 같은 거? 이거 사야 되나요? 그럼 대안을 얘기하든지. 그러니까 뭐 금을 살까요? 금을? 골드? 그 무조건 시간이 빠진다고 하는 거. 이 사람들 왜냐면 이분들은 아이비, 모건스탠리가 아이비입니다. 아이비. 세계적인 투자회사잖아요. 그럼 뭐 대안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대안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빠진다고 하지 말고, 그럼 돈을 맡기지 말라. 그럼 얘네들은 도대체 뭘로 돈을 먹고 산다는 거야? 옵션만 할까? 옵션? 선물 옵션만? 파생만 할 건가요? 파생화? 자기들도 프로트레이딩 하거든요. 프로트레이딩을. 얘네들 해요. 자산을 갖고 돌린다고요. 프로트레이딩 하죠. 근데 뭐할 건지 모르겠어. 난. 항상 대안이 없으니까요. 또한 가지 보시면 또더 지금 보신 것처럼 이게 지난 1분기에 대한 모건 스탠리가 현재 프로프트레이딩 자기네 자산을 가지고 돌리고 있는 보유시 현황이에요. 진짜 지네 말처럼 하고 있어요. 아마존도 팔았고 스파이 심지어 스파이 그러니까 지수도 팔았어요. 지수도 보시면 무려 17% 팔았죠. 엄청나게 많이 판 거예요. 극히 드뭅니다. 3월 여러분들 1월부터 3월까지 시장을 보세요. 1분기 때. 이때 주식을 팔 마음이 생겼나요? 팔 마음은 안 생길 것 같고, 저는 안 생길 것 같거든요? 굉장히 좋았던 시기였어요, 이때가요. 정말 좋았던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심지어 지수도 팔아버립니다, 지수도. 지수까지 팔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팔고, 그 다음에 애플도 팔고, 애플도 10% 팔았죠. 많이 판 거야,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비자하고, 왠지 모르지만, 구글은 또 샀어요. 구글은. 예, 그다음 구글도 보면, 의결권이 없는 시주를 샀어요, 대부분. 그 다음에 보시면 JP모건도 팔았, 예, 은행도 팔아요, 은행도. 그 다음에 마스터카드 팔았고요. 페이스북은 무려 27%를 팔았어요.
또 최근에 또뭐 어쨌거나 또 일부 또 모건 스탠리도 또 주요 그 전략가들은 또 페이스북 사자는 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회사 정체적으로는 많이 팔았어요.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도 팔았고요. 그 다음에 구글 A주까지 팔았습니다. 밑에 보면 대부분 다 팔았어요, 주식을. 그럼 팔고 난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더 샀지만 현금 보유인가? 현금 보유? 현금 보유와 현금이 뭐 어떻게 해? 현금이 뭐 캐시가 돈이 안 이게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달러 가치가 뭐 높아지는 것만 덕을 보려고 그러나? 하여간 이해 안 되는 어떤 그런 펼치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투자했던 분이 돈을 맡겼다고 생각해보세요. 고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고객. 남들 다 주식 갖고 뭐 지금 수익이 난다고 그러는데 다 팔았잖아요. 다 팔았으면 지금 이미 지금 4월달, 5월달 덕을, 물론 5월달 왔을 때 자기만, 거보세요. 고객님들. 5월달 됐을 때는 이렇게 했겠죠. 5월달 트럼프의 트윗이 시작을 폭락했을 때는 얘기했겠죠. 내 말이 맞지 않았냐. 정말 잠깐이에요, 잠깐. 정말 잠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이렇게, 이거는 정말 뭐, 다 현금 갖고 있다가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시장이 여전히 빠진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근거가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근거가. 실적도 만약에 이번에, 뚜껑을 열어보면 의외에 또 선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실적도, 자, 실적이 감소할 겁니다, 얘기하면 실적이 감소했기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감소한 거에 기준을 못 맞췄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거든요. 감소하면 감소하는 것마다 기준이 다 있어요, 기준이. 좋을 때는 좋을 때마다 기준이 또 있는 거고. 똑같아요, 성적하고. 무조건 뭐 올라가면 좋은 거, 빠지면 나쁜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이 친구가 언제부터 어떻게 뭐 기준이 있을까 하는 게 기준이 이 친구의 기준이 뭐 해서 뭐 아주 공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공부 못하는 거에 기준 놓고 그거보다 잘 나오면 좋은 거죠. 그냥 무조건 1등하다 2등하면 나쁜 그럼 뭐 1등하면 뭐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괜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찾아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것도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이런 글들에 이런 분들의 어떤 그런 거에 너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 저한테 메일을 많이 주세요. 언젠가 또 주식이 또 빠지지 않겠냐, 무섭다. 위중간에 무역 분쟁이 돌아오고 또 다시 한번 또 문제가 커질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잠잠하지만 브렉시트가 또 문제가 터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유럽의 관세 문제, 막 이런 것도 막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건데, 개인적으로 그런 우려는요, 항상 얘기하지만, 한 번도 우려가 없는 적이 없어요. 자, 모든 게 완벽해, 퍼펙트한 상황. 시장에 모든 단점이 없고, 그냥 주식을 사기만 하면 되는 시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시기가 있었나요? 주식을 무조건 사야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거 별로 없었어요. 항상 우려는 있었고, 문제.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막연한 경기 침체. 경기 침체, 글로벌 침체. 이게 올 거다. 라고 해서 장을 빠뜨리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물론 그런 거에 대한 PMI 제조지수를 보면, 그건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제 제가 보여드린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거든요. 그러면 스파이를 그냥 S&P 500이에요. 스파이를 보유했으면 10년 동안 금융위기 이후죠. 금융위기 전까지 볼 필요도 없어요. 1120년짜리 차트를 봐도 똑같아요. 120년짜리 차트를 봐도 어쨌거나 올라왔잖아요. 지수가. 보시는 것처럼 올라왔죠. 제일 많이 올라왔어요. 예, 10년 동안 153%가 올라왔죠. 연평균 8.4% 올라왔죠. 지수가.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소형주. 그다음 리츠, 그다음 국채, 뭐 그다음 이머징 마켓 뭐 채권 쭉 나오잖아요. 근데 보시면 맨 밑에 캐시가 있어요. 캐시가. 캐시는 달러에 대한 변화 부분만 먹는 거죠. 캐시를 갖고 있으면 뭐 했어요? 연평균 0.4% 먹는 거예요, 이거. 제일 못하잖아요. 근데 그나마 낫죠. 상품은 더 못하니까. 상품은 지금 5.6%죠. 구리, 알루미늄 이런 거예요. 상품은. 그러면 보시면 지금 채권을 가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 나오는 우선주로 가야 되느냐 예? 금으로 가야 되느냐 너무 뻔한 거잖아요. 이걸 보면 주식으로 갈 수밖에 없죠. 통계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였고 앞으로 나빠지면 어떻게 할 거냐는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런 매년 봤거든요. 매년 2009년 10년 넘어갈 때도 여기 넘어갈 때도 이렇게 좋았는데 다음에는 힘들어질 걸또 왔잖아요. 이번에 15% 올라왔지만 다음에 힘들어질 걸? 어쨌든 또잘 넘어갔잖아. 계속 올라오고 올해 작년에 빠진 거거든요. 작년에 한 번.
그리고 또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걸 안 하면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가 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위험하지만 일로 갈 수밖에 없다. 일단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온 것도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6대 4 정말 모범적인 포트폴리오죠. 제가 어제 여러분들 이거 잘 외워놓으세요. 이거 제가 오늘 왜 자료를 드렸냐면 이거 만약에 나는 주식을 100 가져가기 싫다 싫으신 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뭐 주식을 80 담고 20은 또 채권 담고 못 하시잖아요. 여기 맡기면 돼요. AOA 딱 사시면 알아서 굴려줍니다. 알아서 이게 주식, 그 다음에 채권이에요, 채권. 그래서 8대2, 그 다음에 6대4, 혹은 4대6, 3대7. 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나는 정말 주식 깨먹는 게 싫어, 그러면 이거 가져가면 되죠. 3대7, 3대7.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범적인 6대4의 비중을 가져갔다 해도, 예, 모건스탠리 말 들어갔고, 아, 정말 모건스탠리 말처럼 진짜 경기 침체가 올것 같으면 주식을 안할순 없고, 주식에 6 투자하고 4만 채권으로 가보자 한다고 해도 한 번도 시장을 이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냥 주식 올100% 주식을 이긴 적이 단한 번도 없었어요. 다 이겼죠. 그냥 주식이.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당장. 어쨌거나 위험하지만 주식밖에 없다. 갈수 있는 방향. 다만 주식을 가긴 가는데 포트폴리오 분산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WPP 갖고 아침에 제가 이런 것도 왜 저도 되게 싫어하는 종목들이 되거든 이거 별로 안 좋아해 저 이런 종목들. 그런데 어쨌거나 시장에 대한 위험 요소는 많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를 또 부르짖는 분도 많고 그 다음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어쨌거나 현재 진행형이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예, 계속적으로 각 국가마다 서로 관세 문제는 얽히고 섞여갖고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으니 안할 수는 없고 결국 배당을 주는 주식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왜 되겠어요? 왜 되겠냐는 거죠. P&G 왜 되겠어요? 아니 무슨 무역 분야 터진다고 양치를 두번 하겠냐고 한번 하겠냐고요? 이틀 한번 하겠냐고요? 퇴지하고 빨래를 할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주식 안에서도 피해갈 수 있는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져가더라도 주식은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는 게제 논리예요. 주식은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 다른 걸 가져가 봐야, 다른 쪽 가봤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가지. 다른 투자에서 먹은 적이 없어. 1번이 그거고요. 2번은, 한 번도 공매도가 이긴 적이 없었다. 공매도가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 친구들은 뭘 해야 되냐면, 모니터를 떠나면 안 돼요. 모니터 떠나면 안 돼.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공매도 인버스 쪽? 하세요. 거꾸로 가는 거, 3배짜리 거꾸로 가는 거, 마이너스 3배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하세요. 대신에 뭐가 문제냐면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잠깐은 먹을 수 있거든. 잠깐은. 잠깐 먹고 나서 자기 뭐나 먹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투자는 어차피 의미가 없는 거니까 이긴 적이 없어요.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공매도는 다 죽었으면 다 죽었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 요두 가지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다음에 저는 오히려 금리에 대한 어떤 인하가 된다 그러면 주식에 대한 어떤 그런 더 관심이 더 커지면서 그동안 뭐 만약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던지 아니면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채권을 팔고 다시 한번 주식으로 넘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의외의 시장이 잘 나올 수 있다. 현재 지금 현재 그 아이비들의 평균 목표 지수는 2960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올해 다 올라서 끝났어 이미. 끝났어. 여기서부터는 시장이 올라오면 안 돼요. 더 이상 아니면 올라오든지 올라오다 빠지고 올라오다 빠져서 결국 제로로 가야 되는데 이미 다 올라온 거거든요, 올해. 근데 중요한 거는 3,250까지 잡고 있는 도이치뱅크의 어떤 그런 의견을 보더라도 의외의 어떤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누구 생각지 못했다. 의외의 구간이 미중 간의 무역분이 터져갖고 주가가 빠지게 됐으니까 의외의 또 다시 한번 돈이 몰리는 구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